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품사를 다 배웠어요. 그죠? 품사를 다 배웠는데, 품사를 다 배운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단어의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단어의 성격을 알기 이전에,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1, 2, 3, 4, 5, 6, 7, 8, 9, 10 세듯이 영어도 1, 2, 3, 4, 5, 6, 7, 8, 9, 10 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단어가 주재료입니다. 주재료예요. 그렇죠? 선생님, 왜 단어를 그럼 먼저 얘기 안 하고 품사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너무 중요해. 단어는 이 영어에 있어서는 거의 밥이에요. 밥 안 먹고 못 살죠.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단어는 그냥 밥 먹듯이 봐야 된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단어는 일단 단어 외우는 법. 선생님, 저는 저만의 단어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쉬워요. 이런 친구들은 이 영상 끄고 다음 영상으로 가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서의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랑은 전혀 다른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외우고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도 하나씩 차분차분 배워가다 보면 비슷한 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만 바뀌고 변형이 되네 라고 알아갈 수 있듯이 단어도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는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되니까 금방 외울 수 있겠다. 이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외워야 되겠다. 뭐 이런 방법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쌓여있지 않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단어를 막 쓴다. 엄청 많이 써. 쓴다. 쓰는 사람 있죠?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는데 단어를 20개 외워야 돼요. 20개. 근데 시험이 내일이야. 그래서 20개를 오늘 바짝 외워가지고 내일 시험 보면 자,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뇌가 단기적으로 짧게 기억하는 저장 공간이 있고 오래 기억해야 되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손이 왜 이래? 짧게 기억되는 데는 앞이에요. 길게 기억되는 곳은 뒤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억해가지고 뒤로 넘겨줘야 돼.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이렇게 그냥 후다다닥 외워가지고 내일 시험 보고 이틀 뒤에 잊어버려. 그러면 이 단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외우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기억한 단어들을 뒤로 장기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본다. 매일. 자,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매일 어떻게 봐요? 자, 5개 외워요. 20개면 5개 먼저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5개 외우세요. 또 5개. 또 5개. 자, 그러면 이게 월요일이야. 이게 월요일. 그러면 목요일까지 5개씩 외웠네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월요일날 외운 거는 수요일날 잊어버리잖아요. 아니죠. 왜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월요일날 외운 거를 화요일날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개를 외워요. 그 다음에 이거 월화 거를 또 합쳐서 수요일로 가요. 그러면 또 15개가 되죠? 그러면 수요일 거, 화요일 거, 월요일 거 다 합쳐서 목요일로 가요. 그러면 20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나 뭐 해야 돼? 금요일은. 이거 전체를 다시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어? 월요일 거는 대박 잘 기억나. 금요일 가도 기억나. 이렇게 봤으면. 그리고 웬만해선 외워져요. 다 외워져. 그런데 뭐가 지금 부족해? 목요일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목요일 것도 언제 봐야 돼요?
토요일 날 또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시험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몰라도, 숙제가 나가고 내가 외워야 될 단어 할당량이 있다면, 자, 개수를 쪼개고, 일단 개수를 쪼개세요. 그래서 몇 개씩을 하루에 외우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외워요. 얼마 안 걸려. 다섯 개 외우는데 한 20분이면 외우지. 그죠? 그러면 이거 외웠어. 그러면 이거 화요일로 넘겨. 그 다음 또 넘겨. 또 넘겨. 해서 계속 배가 되게 만드는 거야. 배가 되게. 그런데 월요일날 이미 외웠기 때문에 화요일날 다시 보면 월요일 거는 기억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외우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겠죠. 한 3, 4분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 거 20분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 뒤로 갈수록 시간 길어지잖아요. 네,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월요일 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인데, 월요일 거를 반드시 앞에, 맨 앞에 외웠던 거를 반드시 복습해서 끝까지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거를 기억해봐. 기억나! 그러면 이제 거의 내 거가 됐어요. 거의. 왜 거의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기억나면 이제 완전히 내 거예요. 왜냐면 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로 기억법이 넘어갈 때 요 기간이 2주 걸려요. 딱 2주 걸립니다. 그래서 2주 뒤에 확인했을 때도 이게 기억이 나고 내가 쓸 줄 알고 발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외우는 거 너무 몰아쳐서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초등부 이거 계획 세울 때 뇌가 가장 좋아져요. 계획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내 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내 뇌가 막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계획을 너무 중요하게 일단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실천하시는데, 자, 우리는 아직 우리 단어랑 친숙하지가 않아요. 막 10개, 20개씩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5개씩, 뭐 그 이하도 괜찮아요. 3개씩,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단어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하는데, 제가 언제 어떻게 혼자 확인해요? 선생님이 확인해 주죠? 선생님이, 우리 특별한 시험을 보는 노트가 있죠?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2주가 지날 때까지 내 뇌에 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린 거 다시 넣어주고, 잊어버린 거 다시 넣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단어책을 막 단어가 막 900개야. 근데 그 900개를 한꺼번에 다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말짱 헛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일단 먼저 알려줄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를 진짜 다섯 개 이거 외우는 건데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이 예시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하면서 외워보는 거, 그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 900책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볼까요? 자, 요겁니다. 자, 900을 시작한 친구들은 요 단어가 익숙할 것이고, 저는 아직 단어 완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요게 조금 낯설 거예요. 자, 일단 한국말로 이것은 어린이라는 뜻이죠. 영어 발음으로는 child, 품사로는 명사. 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할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요 스펠링 철자들, 그 다음 한국말 뜻, 발음, 품사, 요거까지 해서 총 4개가 완성이 돼야만 이게 내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써요. 이걸 명사인지 모르면 명사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인지 모르면 안 되고 발음할 수 없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 손에서 이거 쓸 수 있어야 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중에서 듣기는 들어가는 거, 내 머리로 들어가는 거, 보기, 읽기는 이것도 내 머리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말하기는 뭡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쓰기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게 다시 내 머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웃풋이 완성이 안 되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철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발음으로 내 입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뭐예요? 그럼 차예요. 너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어린이라는 뜻이라는 거, 한국말이 어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 품사는 명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지금 300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300에는 지금 품사 표시가 없지만 900에는 품사 표시가 있죠? and, non. 그래서 n이라고 써져 있으면 요게 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다 책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얘 명사구나 하고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나는 파닉스 모른다, 나 발음 구분하는 거 절대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파닉스를 하고 와야 돼요. 파닉스 안 하고서는 철자를 빨리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외계어로 보이죠? 외계어로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파닉스 한 사람은 이거 외계어로 안 보여요? 네, 발음대로 보입니다. 발음대로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CH가 보이네. 취, 취, 취 발음이 보이죠? 네, 우리 파닉스에서 배웠어요. 취, 취, 취 발음이 보여요. 그 다음에 요게 있네, 요게. I가 있네. 그러면 I, 취, 이, 취, 취, 취가 됐네요. 그 다음에 L이 보이네. ill. ill. 그래서 she ill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do 이렇게 붙네요. 그러면 she ill do 이렇게 되네요.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발음 child인데요. 왜 child라고 읽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와야지 파닉스를 배운 친구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변형 이 발음이 나는구나. 얘가 아이 발음이 나네. 파닉스 규칙에서 벗어났네. 이걸 알아야 되죠. 자, 파닉스는 발음 규칙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모든 영어 발음이 파닉스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 발음들이 있습니다. 예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닉스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마법사 E가 붙어주면 얘가 E 발음이 안 나고 I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예외인 거야. 또 예외야. 이가 없어. 이가 없는데 얘가 아이 발음이 나네. 아이 뭐야. 외워야지 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그래서 차, 이까지 발음 다 하고 일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발음으로 뜯어서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섯 번을 쓰세요. 발음하면서 쉬 I 발음 나네. I'll do 해서 다섯 번. I'll do. I'll do. 그러면 그 발음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I'll do 이렇게 나겠죠? I'll d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섯 번을 쓰세요. 쓴 다음에 다섯 번 쓴 거를 손으로 딱 가려. 손으로 딱 가리고 이제 외워졌나 써봐. child, child. 되네. 다 맞췄어. 다 맞췄으면 밑에 보지 말고 여섯 번째 것도 가리고 한번 넣습니다. 맞았어. 그랬는데 맞았으면 일곱 번째 거 가리고 또 쓰면 돼요. 근데 틀렸어. 그러면 앞에 거 다시 보세요. 앞에 거 다시 열어서 보세요. 내가 뭐가 틀렸지? 막 얘를 E로 썼어. 아하, 얘가 I라는 발음이 그대로 나는 애였는데 내가 헷갈렸네.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child 쓰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쓰고 다시 한 번 쓰고 해서 열 번을 채웁니다. 열 번 채우고 다시 한 번 가리고 맨 밑에다가 다시 테스트. 됐어. 이제 맞췄네. 그러면 얘 발음이 뭐지? child. 뜻은 뭐지? 어린이. 품사는 뭐였지? 명사. 자, 여기까지 되면 한 단어를 외운 거예요. 어우, 선생님. 이거 막 어려운데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정성을 들였는지 테스트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외우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았는데 이 갑자기 차일드란 단어가 내 거가 되진 않아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 아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노력을 하면 이 차일드란 단어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렵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섯 개니까 20분은 넘게 걸리겠죠? 자, 처음에는 20분 정도 걸리지만 나중에는 10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이 방법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금방 잘 외워져. 이런 방법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익히기가 쉬워집니다. 자, 다음 단어 한 개만 더 해볼게. 조금 영상이 길어지지만 그래도 한 개만 더 하는데 요거는 조금 쉬운 단어예요. 글자가 세 개짜리. 아이, 너무 쉽다. 자, 두 번째 있는 단어 요겁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아는 단어죠. 많이 아는 단어예요. 얘는 선생님, 얘는 파닉스 규칙이 되는데요. 되네요. 드 에이 되죠? 드 에이 됩니다. 그러면 나 읽을 줄 아는데? 읽을 줄만 하면 뭐예요? 발음해야죠? 발음 되는데? 드 에이 되네요. 데이 됩니다. 그러면 발음할 줄 알면 또 뭐 해야 돼? 뭐 할 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음. 자, 품사 명사 여기까지 알아야 내가 이 단어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 이거 한번 했는데 한 번은 돼요? 안 돼. 그래도 써야 돼요. 그래도 쓰세요. 네 해서 다섯 번 쓰시고 그 밑에 다섯 번 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가리고 이거 다 가리고 쓸 줄 아는 나 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day day 쓸 줄 알아야 되고 날 그 다음에 발음 day 그 다음에 품사는 명사라는 거 거기까지 확인이 되어야 자 두 번째 단어가 내 거가 된 거예요. 좋아요. 자 단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선생님이 이거 막 100번을 양보해도 얘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너무 중요해. 얘는 꼭 해야 되는 애들이야.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안 하면 문장을 못 만들더라도 단어만 알아도 어떻게 뭐 외국에 나가서 뭐 글자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어도 몰라. 난 아예 까막눈이야. 영어 까막눈. 나는 영어를 아예 못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시대에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서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는 거의 뭐 모국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자도 있죠. 한자도 있어요. 맞아요. 한자도 있지만 한자를 글자 그대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영어 그대로 써있어. 뭐 어떤 때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설명서도 그렇고 어플 깔 때도 그렇고 막 영어로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선생님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가 제대로 말을 해줬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알 거야? 자, 번역기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실수가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해요. 그렇지만 번역기와 나와 힘을 합쳐서 해야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번역기가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허수아비 왕 같은 사람이 돼요. 그 걔가 하는 대로 다 쫓아갈 거야. 걔가 막 틀리게 얘기해주는데도 막 이거 다 맞다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역기가 있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인 단어들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계속 말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 외우는 법 오늘을 설명했고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반복해서 봐야 된다. 하루에 몇 개를 정해놓고 그게 계속 누적되도록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파닉스 발음대로 끊어서 쓰는 건 딱 10번만 씁니다. 너무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써놓고선 다 잊어버려요. 그냥 손 근육 연습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쓸 때도 발음을 꼭 해야 됩니다. 발음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입에 들어가고 내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상 좀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감각이잖아요. 방금 쓰고 읽고 듣고 말하고 하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언어의 4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에서 이 각자 쓰는 감각이 다 달라요. 듣는 거는 귀가 듣죠? 그 다음에 읽는 건 눈이 있죠? 그 다음 말하는 건 입이 말하고 쓰는 건 손이 씁니다.
이상하게도 이 네 가지 감각이 같이 연동이 되질 않아. 협력을 안 해. 협력을 안 해요. 언제 협력하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협력해요. 그 무슨 얘기야? 모국어는 우리가 읽으면 말할 수 있죠. 쓸 줄 알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감각이 다 발달이 돼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야 얘네들이 협력을 해줘요. 아이고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도 이거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감각을 다 따로 발전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읽는 거 따로, 눈이 읽는 거 따로. 그러니까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쓰는 거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거 자꾸 틀어놓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말하기 영어로 자꾸 발음해야 돼요. 이게 네 가지를 다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한 가지씩 다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협력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어떤 포인트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이 쓰면서 말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됩니다. 네 개가 동시에 되는 거야. 어떻게? 쓰면 내가 볼 수 있잖아. 읽을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내가 입으로 말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면서 쓰는 것이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절대 눈으로만 외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중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소리 내면서 손으로 쓰는 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면서 나중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단어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비동사 구조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단어 열심히 외웁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